점심값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있어 한 끼 식사도 부담이 되는 요즘에 반가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강서구청의 의뢰를 받아 돌봄 SOS 사업의 대상이 되신 분들께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으로 맛을 내시는 우리의 어르신분들의 노고가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재료는 당연히 신선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식으로 하고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네요. 도시락 반찬은 영양소의 균형과 적정한 칼로리를 고려한 건강식단표에 의하여 매일 다르게 차려지고 계절의 별미도 들어있지요. 도시락은 전용 실린기로 밀봉 포장되어 국물이 흐르거나 반찬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을 통해 드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도시락에 정성을 담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각 가정으로 신속하게 배달을 해드립니다. 엄마의 솜씨가 느껴진다는 감사 편지에 보람 있다고 합니다. 한술도차는 돌봄 SOS 도시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식사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균형 있고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만들었어요.